안녕하세요. 셋째 주, 4월 셋째 주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을 가지고 크래프트하겠습니다.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이러한 배경들인데요. 이 패턴을 저희들이 가지고 칼라링 하셔서 이제 오리겠습니다. 자, 제가 가지고 오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피스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이것을 여긴 칼로 잘라주시고요. 어른들이 좀 도와주셨는데 이 부분을 홀더합니다. 그러면 이 조그만 피스를 이 부분에 글루로 붙이셔서 자, 접어주십니다. 그래서 이 접어진 부분을 여기다가 자, 낍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자,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거든요. 자, 이게 예수님을 제가 놓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옆 여기를 홀드하셔서요. 여기다가 꼽아주십니다. 자, 꼽아주시는데 그냥 꼽게 되면 움직이게 되겠죠. 풀로 붙여주십니다. 풀로 붙여주시고요. 이 부분은 여기에 꽂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풀로, 역시 풀로 붙여주셔서, 자, 약간 홀드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런 모습이 되겠죠?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움직여서 놀 수 있게 됩니다.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. 약간 싹이 돼서 잘 올라가지 않는데요. 이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르내리면서 노시려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4월 셋째 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게 잘 움직이도록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